또 어딜 가나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 같이 이쪽에서 열 체크 먼저 해주십니다. 병원 온 거 같은데요? 정상이래, 정상. 그쵸, 열 체크하고. 정상이래. 정상이래. 치과 검사만 들어온 거야? 아, 치과약. 여기 앉으세요. 치과는 무서운데, 아이들은. 무셔, 무셔. 저. 낙엽이다. 자, 첫째부터 들어봐요. 살짝 긴장해 보여요. 보통 아이들은 치과 가면 바로 울잖아요. 그렇죠. 뭐 멱살이나 안 잡히면 다행이지. 이럴 때 올 줄 알았어. 아, 애들 치과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. 나도 무서워. 무서워. 나도 아직도 치과 너무 무서워요. 아, 이 과연 민사미들은 잘 받을 수 있을까요? 뭐지? 왜 이렇게 잘 올라가? 그냥 침대에 눕듯이 눕는데요? TV다 TV! TV다 TV! 뭐가 이렇게 자연스럽지? 이쪽으로 와. 누나 하는 거 봐봐. 나온이랑 희성이는 치과가 처음이래요. 이럴 때 언니가 중요한데. 안 울면은 그렇지. 네, 아, 여기 안 무서운 데구나 하고 네, 쪼르륵 네, 다 안 네. 울잖아요. 해주세요. 뭐 찡찡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. 아우, 잘하네. 저봐, 누나 되게 잘하지? 나훈아, 누나 되게 잘하지? 이해해주세요. 어머, 잘한다. 어머. 아우, 씩씩해라. 돌돌이 바람. 이 소리 싫어. 잘했는데. 안 돼. 낙엽이 바빠요. 어쩜 이렇게 의젓하게 잘 봤지? 낙엽아, 괜찮지? 하나도 안 아프지? 그냥 시원하게. 기특해라.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. 이야, 진짜 씩씩하다. 막 불 끈지고. 불소 치료까지? 와. 아이고, 의젓해. 이해해주세요. 뭐예요, 그러니까? 좀 꺼뭇꺼뭇하게 막. 이게 치태가 아니라요. 치태랑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랑 사진 찍고 설명드릴게요. 엑스레이? 뭐가 문제가 있나? 여기서 사진 찍을 거야. 여기? 낙엽아, 이모하고 사진 찍고 와. 네. 낙엽이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렇게 들어가 보자. 어릴 때 한 번만 해줄게. 이제부터 움직이면 안 돼요. 엑스레이 처음 찍을 때 긴장되는데요. 괜히 긴장되고 무섭죠. 낙엽이 너무 씩씩하다. 낙엽이 엄청 잘했어요. 과연 결과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 약간의 충치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 아직까지 크게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고 우선은 조금 더 치실 해주시고 치실로. 네,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댁에서 치실 해주시나요? 네? 네. 네. 해주세요. 고기 먹을 때. 네? 그게 고기 먹을 때만 치실해주는 거는 결국 고춧가루 보일 때만 양치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아, 치실도? 치실도 저녁부터 하루에 한 번씩. 한번 네, 치실도 한 번씩. 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. 청소 어머니가 해주실 때 같이 해야 되겠지? 네. 치아 밑에 저렇게 나와 있는 게 저게 지금 치아예요? 다 연구치. 네, 연구치예요. 연구치 치아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고 내년 초쯤에 아래 앞니가 나올 거예요. 앞으로 그러면 어금니들은 최소한 4년 정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네. 이제 더 치실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겠죠. 나훈이도 해볼래? 나훈이도 해볼까? 나훈이도 해볼까? 나훈이 안녕. 자, 한번 누워볼까요? 언니가 잘했으니까 나훈이도 잘할 수 있겠죠? 나훈이는 치과 처음 오예요. 안 울고 잘할 수 있을까요? 과연 나훈이는?
선생님이 아 해서 요렇게 해서 200개로 이 한 번만 탁 해볼게요. 아 해주세요. 아이고 잘해. 아니 뭐야. 아 처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? 아버지한테도 좀 끼워주세요. 어? 응? 안경 쓰시고 잠깐만 오스카 아저씨도 썼어요. 뭘 쓰시는 거지? 이게 이제 충치균을 보여주는 기구인데요. 지금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약간 빨간 기운이 보이죠? 나온이는 지금 안쪽에 좀 양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충치균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항상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 양치만 잘해주시면 충분히 멈출 수 있거든요. 지가 맨날 양치한다고. 혼자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 번 더 도와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일어납시다. 나온이는 끝. 오 나온이 너무 씩씩했어. 희성이 일로 오세요. 희성이 이제. 나온이도 치료 끝났어요? 저는 은하금이고 제 언니는 은하금이고 제 동생은 희성이고 가족 소개 우리 엄마는 김은지고요 우리 아빠는 윤상현이고요 아이고 잘해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올 거예요? 응 어 이게 희성이야? 그래도 어리니까 무서울 텐데. 네, 아니, 뭐야? 야, 우리 애들 때는 울어가지고 두 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는데. 그 아이들이 치과 가서 안 무서워나 하는 이유가 제가 그 치과 놀이를 엄청 해줬어요. 자, 의자 내려갑니다. 자, 아, 멀려보세요. 그런 식으로 훈련을 역시 해서 그래서 치과 가서 이렇게 안 울고 잘 봤나 봐요.